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기마공고 학생들이 동학농민혁명 운동 기념 동영상 공모전에 제출할 UCC 영상의 음악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친구들이 이제 대본도 직접 다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만들고 또 연기, 촬영까지 직접 했다고 하는데 영상 편집도 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이렇게 뭐 등장인물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부분까지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이제 학교 선생님들까지 찬조 출연까지 해주시는 등에 되게 열심히 영상을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뭐 장소 뭐 선정부터 해가지고 되게 기나긴 준비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친구들이 음악이 없다는 게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또 열악한 환경이지만 작업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도 좀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작업 환경이 정말 좋지가 않은데, 이렇게 작은 테이블에다가 피아노랑 그 다음에 태블릿 컴퓨터를 놓고 한번 음악을 작업을 해봤습니다. 먼저 녹두장군 전봉준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이제 새야새야라는 그 전래동요가 있잖아요. 그거를 좀 한번 인용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4분의 3박자였던 이 민요를 4분의 4박자로 제가 바꿔가지고 편곡을 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뭐 화음도 화성도 되게 여러 가지 다채롭게 바꿔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사용한 그 프로그램은 로직 프로 X에서 진행을 했고, 이렇게 한 네다섯 트랙의 작은 음악을 한번 한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 전봉준의 과거를 회상을 하는, 그 옛날에 그 전봉준이 이제 혁명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회상할 때그 과거 현재에서 과거로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 부분에서 사용되던 음악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다음 장면은 이제 전봉준이 봉기를 이제 처음으로 다짐하는 장면인데, 우리 풍물놀이 인체장단과 태평소 멜로디, 그다음에 현악 오케스트라가 같이 사용되었고, 이제 남성 합창을 같이 넣어봤습니다. 이체장단이라고 하는 거는 휘모리 장단 같은 거두 박으로 나눠지는 장단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풍물놀이 장단이 되게 흥겹게 사용되는 가운데 태평소하고 그 다음에 남성 합창, 그 다음에 대금 멜로디하고 남성 합창 이렇게 같은 라인들을 뭐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제 전봉준이 조병갑을 혼내는 장면이에요. 여기 이제 드럼 라인을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드럼을 이렇게 삽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악기하고 금관 사운드가 주 메인이 되는 그런 스타일의 곡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금관이 이쪽에 이제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악기도 같이 이제 대소뉴리까지 삽입되고, 마무리는 제가 몽골 여성 보컬하고 그다음 제이 데스닉 패드를 한번 써가지고 좀 되게 몽환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를.
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또 남성합창 사운드를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남성합창 사운드로 또 한번 넣어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드럼 라인이 딱 끝나고 나서부터 그때 남성 합창이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일단은 맨 처음 이제 합창 라인을, 첫 번째 성부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멜로디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봤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지우고 다른 멜로디 라인으로 또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다그 뮤트 시킨 거고요. 이제 만든 것들을 한번 트랙을 선택을 해서 네, 다 퀸타이즈 해가지고 이제 정렬을 다 똑바로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성부 라인을 또 만들면은 좋을 것 같아서 세 번째 성부 라인을 또 트랙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뮤트를 시켜서 그런지 소리가 잘안 나네요, 이게. 네, 뮤트를 끄고 또 이제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그동안 입력했던 것들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즉흥으로 라인을 한번 세 번째 라인을 한번 연주를 해보려고, 녹음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죠, 또? 한번더 재입력을. 역시 또 퀸타이즈로 정렬을 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음했던 것들 이제 복붙을 해줍니다. 쭉 이제 복붙을 해줄 거예요. 아, 루프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음악이 나올 때 이제 전봉준이 그 농민들의 곡식을 수탈했던 그 조병갑한테 이제 복수를 하고 이제 조병갑을 이제 혼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아.